이게 근의 공식이잖아.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인데, 짝수 근의 공식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볼게. 짝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요 부분이 b 부분이 2b 프라임이 되면 되거든. 어떤 것에 그게 뭐냐, 양수 이제 짝수 b가 2b 프라임이라고 두고 짝수 근의 공식을 유도하도록 할게. 그럼 얘 뒤에 대신 b 대신 마이너스 2b 프라임 대입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대신 2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맞나? 그 다음에 2a 요거를 이제 짝수 근의 공식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볼게. 봐봐, 짝수 근의 공식이 왜 그런 모습인지를 오늘 증명해 볼게. 크게 증명이라기보다는 좀 우습지?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되나? 루트 안에 4b 들어가니까 2 2승 4b 프라임의 제곱 맞지?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. 오. 여기서 4가 공통인수로 나오잖아. 4. 그 루트 빼내보면 돼.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지. 4를 끄집어냈지만은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분리시킬 수 있잖아. 어이, 또 찍어줄까? 이렇게 되니까 요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다고, 쭉 잘라가 할수 있다고, 그렇지?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? 이렇게 됐다고. 여기서 봐봐, 공통으로 약분 되잖아. 이게 2거든, 루트 4가. 그럼 됐지? 정리할게.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. 4 끄집어냈거든. 이게 짝수근의 공식이야. 짝짝짝짝 여기까지.